안녕하세요. 전스트입니다. 뭐 먹을 의미가 있을까요? 아, 그래서 오늘 내볼 거는요. 하는 거 너무 멋있어요. 아예 접니다. 예. 아예 또 쑥스럽게 그냥 어? 멋있긴 해. 접니다. 아 오늘도 잘 생기셨네요. 아예 접니다. 복궁 하나만 더 먹으면 일단 삼거결은 되고 일단 레벨업 치고. 참고로 이제 삼거결 아트록스가 얼마나 센지, 삼성 삼거결 아트록스가 얼마나 센지 궁금하시다? 아이 그 전스트 유튜브인가 뭔가에 있더라고요 영상. 저도 거기서 이제 보고 많이 배우는데. 아! 이게 삼거결이 여기서 나와버리네. 찬란한 거결로 나와버리네. 5-1에서 거결 하나 더 나오면은 거결 하나 더 가고 이것도 거결 올린다. 아 그냥 거인덱 가. 저번에는 거인 학살자덱 갔으니까 오늘은 거인덱으로 가 그냥. 아 돈 주는 거 오히려 좋아요. 빨리 레벨업 칠 수 있어. 오히려 좋아. 야소가 삼거결 주면 밥값 할까요? 그게 문제예요. 일단 완성은 될 것 같은데 그게 문제예요. 과연 밥값을 할 수 있을지. 사실상 이제 아트록스가 더 든든할 것 같긴 하거든요. 그냥 워무그나 하나 올려. 여기는 못 이기네. 아유 야소 너 진짜. 어? 야소 6마리인데? 아니 뭐 리롤 치지도 않았는데 6마리 모였어요? 이건 야소 가야겠네. 리롤 치지도 않았는데 6마리가 모였어 야소가. 아트록스는 어차피 팔 운명이니까. 야 아트록스 쓰는 게 좋을 것 같아 지금. 일단 아트록스가 더 나. 이거 삼성 띄우기 전까지는. 찔러주고. 그렇지. 이거 야소에 삼거결 줘서 버틸 수 있나? 그게 좀 고민이거든요. 버틸 수 있을래나 야소에 삼거결 주면은. 그렇지 이깁니다. 야소가 아니라 야수 6이네요 깔깔. 아 안녕하세요. 복궁 줘. 복궁 오케이. 그러면은 4거결 그리고 5-1에서 5거결 5거결 간다. 발음 개 어렵네. 5거결 간다. 발음 개 어렵네. 5거결 간다. 벨트 먹는 척 하면서 응 내꺼야. 응 거결 먹을라 그랬어. 응. 와 근데 레전드다. 야 4군단이 어떻게 8렙까지 4군단이 안 뜰 수가 있지? 버그인가 진짜? 롤 안 쳐서 삐졌다고요? 아니 삐 지든가. 내가 더 삐졌으니까 삐 지든가. 삐지면 뭐 어쩔 건데. 오케이 일단 5-1까지는 보자. 찬란한 거결이 하나가 더 나올 수도 있으니까. 야 진짜 너무한데. 군단 줘봐 하나만. 아니? 마려운데? 삼거결 그웬 마려운데? 피흡 없이 거결 채울 수 있냐고요? 모르겠어요. 어둠의 인도자로 어둠의 인도자랑 군단을 받을까 하는데 모르겠어요. 25스택을 쌓을 수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. 이거 아무리 봐도 아트록스가 제일 좋을 것 같은데? 야 포온에 두 개 뭐야 여기는? 야 포온에 세 개 뭐야? 아니 뭐야 여기는 또 포은혜가 왜 3개가 있어요 이거? 어 잠깐만 이거 재난지원금이 포은혜 3개인 거 아니야? 야 재난지원금 포은혜 3개판이다! 재난지원금에서 포은혜 3개 나오는 게 뭐 확률이 뭐 0.04%인가 뭐 그렇다고 했는데 근데 거결을 하고 계시네. 그러게요. 그냥 제대로 빌드업 할 걸 그랬다. 아 거결 안 나왔네. 그러면은 일단은 제대로 빌드업 하는 방법 일단은 아크샨이야. 일단은 아크샨 찬란한 거결을 얘 주자. 얘 주자. 응?
얘 주자. 이거는 야수, 어? 야수 그냥 크게만 하면 돼. 큰 게 컨셉이기 때문에 야수 그냥 키우기만 해. 덧발톱 주면 되겠다, 그쵸? 이렇게 가자. 아니, 잠깐만요. 아, 사소해. 이거는 질 수밖에 없어. 삼포운해가 없기 때문에. 그래. 나도 이제 삼포운해 생겼어. 너네는 끝이다, 이제. 무대 가자. 아. 우거제! 우거제! 야, 이거 구랩 가서 12마리 한다. 아, 근데 야소. 아이, 뭐 구랩 가서 붙겠지, 뭐 야소. 아이, 그냥 해. 야소 그냥 띄워서 뭐해. 아, 이거 덧발톱 참 이쪽에 놔야 되는데. 그쵸, 까먹었네. 네, 거결. 거결. 빨리! 커져! 야소! 야소밍! 아이씨! 아이, 커지지를 못하네. 아이 진짜 안된다니까 야수오는. 안되겠다. 야수 안뜨면 그웬으로 갈아타야겠다. 오 잠깐만, 볼리베어 삼거결 볼리베어? 잠깐만요, 삼거결 볼리베어? 빨리 구랩을 봐야겠다. 여기 뭐야. 아 여기 포온에 아니구나. 오케이. 삼거결에 삼포온에 개웃기네 템. 야 이거 너 타러, 오케이. 야, 야소 변신했다. 야소밍. 야오밍이 아니고 야소밍. 네. 야소밍. 야, 이거 여기 잠깐만요. 이거 우코 이성 너무 많은데 여기? 우코 이성이 너무 많은 걸? 하지만 찬란한 템 두 개 들어간 아크샨을 어떻게 막을 건데? 어떻게 막을 거냐고. 어? 어떻게 막을 거세요? 어? 컷! 그렇지! 무럭무럭 잘하고 있습니다, 지금. 무럭무럭 덱밸류 지금 다 갈아탈 준비하고 있어요. 그냥 이거는 덱 자체가 3포운에 나온 거 자체가 영상각이야. 왜? 0.4%의 확률로 뚫은 거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영상각이야. 안 그렇습니까? 야수가 문제가 아니야. 그렇지. 이거 무조건 영상 살려야 돼. 야수가 문제가 아니에요. 들어. 아유, 안 들어가네. 아, 뭐야, 들어가네. 어이, 뭐야, 거결이 왜 또 나왔어? 뭐야? 아니 고결 다섯 갠데요? 아니 너 나가. 너 필요 없어. 야수 뭐 어? 야수 나오면 뭐 어쩔 건데. 그만해. 아니 모르겠다. 그냥 다 올려. 야 우코 좀 줘봐봐. 그냥 다 올려 우코. 야 12마리입니다 지금 필드. 12마리에요 12마리 필드. 12마리 있고 이거 뺄만하다. 재생술사 이거 뺄만하고. 야수 버려. 이거 필요 없어. 그래, 5코 2성만 붙으면 이거 게임 이긴다. 5코 2성만 좀 붙여가지고 좀 밸류 업 좀 하면은. 그리고 아크샨에 찬란한 템이 두 개가 들어갔기 때문에 지네요. 아 이게 무대가 아니고 주껌이었다면 아쉽네. 아 돈 다 쓴다. 어 나가 나가. 대충 다 된 거 아닌가? 이 정도면? 게일 붙었고 뭐 다 붙은 거 같은데 대충? 3코 이하가 없네. 아 네 다 4코입니다 최소! 제일 싼 게 4코예요 제 필드는 지금. 오케이 올리베 찍어주고. 난리 났구만 그냥. 난리가 났구만. 어? 잠깐만요 이거 뭐야. 아 니달리구나. 야 삼거결 그웬까지 있고 지금 난리 났어요. 뭐야. 야 이거 왜 이렇게 쓰리븐. 어 안돼 그래봤자. 아니 두 줄이 꽉 찼어. 두 줄이 꽉 찼어 지금. 뭐야 이거.
자, 루시안. 황금 루시안. 아, 이게 질 수가 없지. 지금 에이스가 몇 명인데.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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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시너지를 그렇게 챙기고 싶어요? 막 3시너지 이런 거? 아, 오케이, 오케이. 챙겨드리겠습니다, 그러면. 자, 이러면 3구원 받은 자 받았고, 뭐 이거 빼고, 뭐, 카르마 노달라드만, 그쵸? 이거나, 이거나, 뭐, 군단, 큰 차이 없는데, 별로. 아, 잠깐만! 아, 뭐야, 이건 또, 야! 아, 버그 걸려가지고 방금 벨트가 됐어요. 뭐 왜 저래 저거. 그렇지. 어떻게 잡을 건데 이걸. 아니 뭐 들어가시고요. 쉴드 12마리 있는 걸 어떻게 잡을 건데. 여기 나구나. 뭐 어떻게 잡을 건데요. 어떻게 잡네? 아니 이거 왜 이렇게 세냐? 뭐 잘못된 거 같은데? 뭐야 왜 이렇게 세요 여기? 아 이게 아크샨이 주검이면은, 아니 무대라서 으악 죽진 않는데. 아니 이거 어떻게 이겨야 되냐 저기? 아루스는 못 빼요. 이정찰대 때문에. 이정찰대 때문에 못 그거 빼고. 아니 이게 희한하게 쓰네 이게. 아 이게 아크샨에 주권만 있었어도 그냥 전혀 긴장도 없이 깰 수 있는 건데, 이길 수 있는 건데, 무대가 들어가 버려가지고. 와 개쎄다 여기 뭐냐? 아니 아니 이걸 줘? 개쎄네. 딜이 들어가지를 않네요 그냥. 어 뭐야 저거 조합? 이게 질수가 있네? 뭐 나 이길 가능성이 그냥 보이지를 않는데? 템이 이상하게 들어가서 그런가? 네 알아봤습니다 삼포운에.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영상은 편집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보통 낮 12시 언저리에 고정적으로 업로드 됩니다.